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주말 일요일인데요. 어제 이제 사전투표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더 쾌청해서 제가 화순 쪽에 도곡을 지나서 운주사 쪽으로 길을 가다가 이게 지금 복숭아 나무인가요? 근데 너무 꽃이 예뻐서 잠깐 차를 세우고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여러분에게 저도 이렇게 뭐 시골에서 광주 살지만 또 잠깐만 나가면 또 시골이잖아요. 시골 분위기가 넘칠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밭에서 도화꽃이 이렇게 아마 복숭아꽃 같은데 만발하 있는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. 너무 예쁘고 색상도 고와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잠시만요.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. 예. 와, 장관입니다. 제가, 이렇게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, 또 광주에서 이렇게 살면서, 시외 드라이브를 많이 가는데, 이렇게 지금 복숭아 나무에서 이렇게 꽃이 지금 피어가지고, 이렇게 여러 그루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다발적으로 피어 있는 경우도 처음 본것 같습니다. 너무 이렇게, 봄 냄새가 물씬 풍기네요. 진짜. 봄이 되면은 개나리꽃, 진달래꽃, 뭐, 목련 등 각종 많은 꽃들이 피긴 하지만, 그래도 요즘 매화라든가, 또는 또 이렇게 복숭아 나무라든가 자두나무에서 피는 꽃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어떻습니까?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밑에서 한번 찍어볼게요. 남의 밭이라 들어갈 수는 없고, 밭 근처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예쁘다. 왜 사람들은 이렇게 꽃을 보면은 황홀한 생각이 들고 황홀경에 빠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의 가수원들 이 정도 지금 보니까 얼추 보니까 한 40수 40개 정도, 나무가 40에서 50그루 정도 됩니다. 여러분 예쁘죠? 황홀하지 않습니까? 요즘 벌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인데 이쪽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. 잘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과수 농사가 잘 돼야 될 건데 제가 그 방금 그 복숭아밭인가요? 그걸 한 바퀴 돌아서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담이 너무 옛날 시골 담이라서 한번 더 여러분에게 정취를 드려 찍었는데요. 여기 이제 주소를 보니까 도곡면 앵무당길이네요. 여기 보니까 주소 번지가 문해가 붙여져 있는 그 주소지를 보니까요. 여기는 조선제토로 지었는데 너무 잘 지어졌습니다. 여기 보니까 잔디가 굉장히 잘 입혀졌네요. 네,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.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방금 제가 저쪽에서 찍었었는데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.
보고 계시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시죠? 예, 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. 날씨도 좋고 쾌청하고요. 네, 여러분 이상 영상은 이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.